국세청이 3개 신도시의 8년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탈세 혐의자 165명을 찾아냈습니다. 개발 보상 권리를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농사 짓는 척하며 세금을 감면받는 등 탈세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는 과천 지역 개발 차익을 노리고 땅주인들에게 대토 보상권을 사들였습니다. 수용되면 보상금 대신 신도시 내 다른 땅을 받을 권리를 불법적으로 돈을 주고 산 건데 보상금의 2배 이상 주겠단 말에 땅주인들은 권리를 넘겼습니다. 땅주인들은 불법 차익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A씨도 회사 돈을 친인척에게 가짜 인건비로 지급하고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모두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B씨는 농사 짓는 것처럼 꾸며 사들인 개발 예정지 농지를 자신이 설립한 농업법인에 되팔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법인의 농지를 팔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국세청이 지난 8년 동안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조사해 적발한 탈세 혐의자는 165명에 달합니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개발 예정지 지분을 쪼개 판 뒤 수익을 빼돌린 기획부동산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31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석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